항상 사랑만 담고 사시는 분, 사랑. 미움은 없다. 보장은 없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하루에 20번씩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전에 잠안 오면 20번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따라해봐요. 나는, 내가 정말 좋다. 가만히 앉아서 나는 내가 정말 좋다. 하나도 안 좋아. 이 몸이 좋아야 돼, 몸이. 자,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자, 따라해봐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요걸 20번씩 하라고, 잠안올 때. 잠안올 때. 아이고, 잠이 안 온다. 그 박사님이 그랬어. 어느 박사가 그랬냐면, 나덕열 뇌 박사가. 근데 그분 책을 많이 보고, 그분 사진 이런 걸 보고 하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잠이 안 온대 자꾸 억지로 잘락하노. 잠이 안 오면 딴거 하면 되고, 잠을 억지로 자지 마라. 잠 오면 자라. 그랬어. 잠 오면. 그 잠이 안 온다. 그런 소리를 하지 마래. 그 야가 딱 알아듣고, 잠안 오면 뭐 나도 안 잘난다 이런데 내가. 그러니까 잠이 안 와도 이렇게 손가락 시알리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운동을 하고 그래서 잠을 자는 쪽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예, 그래요. 자, 이제 설이 되면은 항상 고향 생각나고 그때 그놈을 씻게 하고 그 소꿉장난하면서 흙으로 이렇게 솥단지 걸어놓고 돌멩이 이쁜 거 갖다 놓고 너는 밥에 내가 나무에 해올게 이런 그 소꿉장난하던 그 시절이 나도 생각이 나요.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앞집에 그 이름이 손해였어, 손해. 그래가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소꿉장난을 해서 하여튼요, 흙만 질 때부터 걸으면 소꿉장난해. 뭔지도 모르고 그 엄마 아버지를 흉내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나무하러 갈게, 니는 밥에. 그러면 막그 흙으로 이래가 흙을 걸어놓고 거기다 뭘 얹어놓고 막불 뗀다고 하고 이래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고향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순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뭐 조금 더 커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는 쪽지 써가지고 단구멍에다 쏙 집어넣으면 쳐다도 안 봐. 그래가 그래 결혼하자. 나 군대 갔다 올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 잘 갔다 와. 걱정하지 말고. 그래 갔다가 휴가 3번 채우니까 시집 가버리고 없어. 그 다음에 제대하고 오니까 버스를 탔는데 알을 둘이나 안고 있어요. 그래. 그래가 역시 여자는 떠나는구나.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집에 있는 미스 코리아도 군대 가기 전에 내가 도장을 탁 찍어놔버려가지고 못 가고 여태 살고 있잖아. 여태 살고 있어요. 그래. 오래 살았어. 오래. 자, 그래서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뇌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뇌를.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은 자 하나 둘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둘, 셋, 넷 울긋불긋 꽃대월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내가 그립습니다. 짠짠짠. 자, 이런 노래 하면서 다 생각하니까 그때 그 순이, 갑돌이, 갑순이, 그 말순이 뭐, 종순이, 끝순이 뭐 이런 순이들이 생각나잖아. 먹고 살며시 뒷문으로 개도 안 짓게 기 나와가지고 살살가가 거기 다 모여. 다 오빠 해봤나 봐. 그래가 모여가지고 이불도 쪼매난 거 갖고 서로 덮으려고 했잖아.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막 이러면서 밤에 또한 3시나 4시나 되면은 닭이 울 때쯤 되면은 살살 나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뱀 하거든.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귀신 같아요. 개도 안 짓게 살고 궁디부터 밀어야가 들어오는데 막 저 사랑방에서 할아버지가 막 놀래가지고 막싹 들어가고 어머니가 막 이놈의 새끼 막 이러고 그래도 다리를 막 서로 가시나무시면 막 대고 비비도 그게 뭐 사랑인지 장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장난을 쳤어요. 그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거 왜 그렇지 그때 그거 왜 그때 그 사랑을 못 했을까 막이 생각이
그래, 봐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뇌가 있잖아요. 이 뇌가 이뇌 안에서 좋아가지고 막 20살로 돌아간대. 20살로 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화로. 자, 그러면 이제 더 좋은 거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체조를 하는 거예요. 뇌체조를. 뇌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노래가 있어.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인상 쓰고 화내면은 두번 늙어지는 것 같아. 절대 화내면 안 돼. 자, 오른손으로, 자, 체조 한번 해봐. 뇌체조. 어깨 어깨 짝짝. 자, 해봐요. 시작. 어깨 어깨 짝짝. 자, 왼손도. 자, 어깨 어깨 짝짝. 자, 요거 했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어려워. 어려운데, 어려운 걸 잘해야 돼. 자, 오른손으로 두 번. 하나, 둘, 셋, 넷. 자, 오른손으로 어깨, 어깨. 왼손으로 어깨, 어깨. 박수 네 번. 하나, 둘, 셋, 넷. 어이구, 잘하신다. 자, 이제 1번부터 끝까지 한번 해봐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자, 둘, 둘, 셋, 넷. 따라해봐요. 자, 요 1번 하자고, 1번. 오른쪽, 왼쪽, 1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는 쉬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쉬워, 요거는. 어렵다고 하면은 내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쉽다, 할수 있다. 이렇게 하면 더잘 된대. 자, 오른손, 오른손. 말을 해야 돼요. 오른손, 오른손, 왼손, 왼손. 하나, 둘, 셋, 넷. 자, 한번 해봐요. 그렇지. 저 교장 선생님 잘하시네. 내가 가고 나서 잊어버리면 저 물어봐. 오케이. 자, 오른손, 시작. 오른손, 오른손, 왼손, 왼손. 하나, 둘, 셋, 넷. 저, 요게 2번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2번까지 가는 거야. 자, 어깨, 어깨, 짝짝. 자, 준비, 시작. 어깨, 어깨, 짝짝. 어깨, 어깨, 짝짝. 오른손, 왼손. 하나, 둘, 셋, 넷. 어우, 왜 이렇게 잘하노? 설에 뭐 산삼 먹었나 봤다, 산삼. 아들들이 전부 효자네. 저기는 하다가 모내갖고 치 아팠어. 그러니까 내가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보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15일 보름 내가, 아이고, 잘하세요, 잘하세요.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보고 싶었어. 병났어, 병나. 자, 요걸 이제, 자, 오른손, 왼손이 아니라 가사를 여기다 엮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둘, 셋, 넷, 복숭아. 자, 알로 내려가야 되는데, 알로 내려가는 거는 알로는 어려워서 못 내려가겠다. 다음 주에 내려가고 울로만 해보자. 울로. 근데 원래 아래가 중요한데. 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둘, 셋, 넷,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수 있죠? 어이구, 그렇지. 대답을 해야 돼. 대답 안 하면 뭐네. 자, 따라해봐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자, 따라해봐요. 나의 머리는. 그렇지. 말을 크게 해야 돼. 요거 하면 아주 젊어져. 나의 머리는 풍부한 상상력으로. 나의 두 눈은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나의 입은 자신에 찬 설득력으로. 나의 가슴은 불타는 열정으로. 나의 두 다리는 나 자신의 발전과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해내고야 말겠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자, 말을 이렇게 하니까 뭐 아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슬픔도 없지요. 지금 이 시간에는 즐겁지요. 이렇게 사셔야 돼. 징징 짜고 그러면 복이 복바가지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복이 막 밑으로 내려왔다 다 흘러 흘러.
세수할 때도 그러니까 밑으로 흩어지 말고 물로 막 끌어올려야 돼. 나는 막 계속 끌어올려. 막. 그리고 다 씻고 나면 물로 막 마사지를 막 하니까 이 각질이 하나도 없잖아. 내 친구도 알려줬어. 간은 막 각질이 이런데 막 도둑도둑 했는데 내가 알려줬어. 한의학을 뭐 전공하는 친구인데 내 말 듣고 피부가 꿀피부로 변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진짜 나의 살던 고향은 자, 나의 살던 고향은 하나, 둘,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둘, 셋, 넷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 달래 둘, 셋, 넷 붉은 붉은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짠짠짠! 자, 이제 마지막. 요거는 감기 예방하는 거예요. 감기. 요새 독감이 유행하는데 요새 감기는 걸리면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기침이 심해가지고 내 걸려봤어요. 이게 창자가 막 배 중앙통이 억서로 아파. 기침을 한번 하면 나는 기침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기침을 많이 하면은 기가 다 빠져나가요. 진짜야. 그리고 폐에 무리가 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침이 나오면 빨리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해결을 해야 돼. 물을 먹든지 뭐 해가지고 그 기침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해봤는데 자 이걸 하면은 감기가 안 들어요. 자 해봐요. 자, 이 웃음을 다섯 가지 웃음을 하면은 절대로 감기가 안 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자 따라 해보세요. 이왕에 이왕에 사는 거 즐겁고 신나고 멋지게 살자. 웃으면 된다. 괴롭고 슬프고 아플 때도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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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 해결된다. 예, 죽고 싶고 숨쉬기 싫고 일어나기 싫고 여기에 오기 싫을 때도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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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 저절로 온다. 선생님이 모시러 와도 아이고 야야 오늘은 쉬고 싶다. 그래도 그럴 때도 하 하하 하하 웃으면 저절로 벌떡 일어나서 가고 잡다. 그렇지 그래 해야 돼요. 안 웃고 아이고 야야 오늘은 몸이 무겁다 좀 쉬고 싶다 이러면 안 돼.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멍게가 유충 때는 막 돌아다니다가 정착을 딱 하면 뇌를 지가 먹어버리잖아. 움직일 필요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살아있는 한은 움직여야 산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오늘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자, 아까 내가 3배 했는데 돈 준비했는가 모르겠다. 자,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또, 왜 싸고, 예, 내가 어르신 보고 싸라 소리는 못하니까. 잘 하셨어요. 우리 저 회장님이 대신했어요. 또, 마지막. 또 잊어버렸지? 또 잊어버렸어. 하면 작년에 했으니까 잊어버릴 거야. 예, 나도 잊어버렸는데. 잘 웃고, 제일 중요한 거를 잊어버렸어. 하면 2년 만에 왔으니까 잊어버린 게 정상이에요. 자, 왼손 들고, 왼손. 자 이제 이건 건배야 건배. 만사형통, 운수대통, 요절복통, 의사소통, 전화한통, 야야, 그냥 웃자, 그냥 웃자.
자, 텅텅! 텅텅! 아니, 세 번 하라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어, 그렇지, 2년 됐으니까 까먹었어. 자, 자, 세 번. 나는 내가 텅텅 하면은 텅텅텅 해야 복이 그리 가요.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자, 텅텅! 아, 최고 잘했어. 대한민국 1등. 자, 아, 이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한 번도 화장실도 안 가고 졸지도 안 하고 이렇게 따라해 주시니까 제가 브라자가 다 젖어도 힘들지 않고 더 하고 싶어. 시간이 넘었는데도. 좋아서 그래요. 강사를 즐겁게 좋게 해주면 자꾸 해, 자꾸. 뭐 막 자꾸 내고 싶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는 소문 만복내 하시고 가와만사성 하시고 그리고 만사형통 하시는데 만사형통 다 잘 되는데 마지막 거 하나는 하늘이 내리는 명을 다 천수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비옵나이다. 그래서 다음 주 올 때까지 천수를 누리시고 오체 기력 만강하시라고 오늘은 큰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 사랑해요. 예, 까꿍. 우리 여자분다 왜 있는다? 그러게. 나를 우리 저 교장 선생님, 우리 회장님이 웃어주면 제일 좋아. 옆에서 이래 막 소리나 안 내시고 킥킥킥 웃을 때, 아이고 보약을 드시고 계시는구나. 이래서 내가 늘 감사합니다. 말은 안 해도 나는 항상 감사해. 아니 내가 와서 아들이 와서 일하면 웃겠나? 야 이놈아 뒤인데 가시라 이라지. 감사해요. 안녕하십니까? 예스 행복 TV 구독 좋아요 힘이 됩니다. 예스 행복 아카데미 원장 양기영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세상, 세상.